5.18 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주에만 있는 이 5.18 버스는 다른 버스들과 달리 지명이 없습니다. 광주에는 4.19 혁명을 상징하는 4.19 버스와 무등산 높이를 딴 1187 버스가 있습니다. 5.18 버스는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인데요. 1980년 봄, 불법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를 향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의 시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5월 18일 광주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잡으려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빛이라는 자원봉사단체와 광주광역시청은 광주 시민들과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5.18 사적지를 도는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5.18 버스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5.18 버스의 노선은 상무지구에서 출발해 5.18 자유공원, 5.18 기념문화센터, 광천터미널을 경유해 금남로 5가역으로 향합니다. 금남로 5가역에서 내려 구도청 방면을 바라보면 보이는 도로가 금남로입니다. 금남로는 5.18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어 투쟁 의지를 불태웠던 장소입니다. 5월 20일 오후 6시 40분, 금남로에는 버스, 화물차, 택시 등으로 구성된 200여 대의 차량 시위대가 출연했고, 계엄군과 경찰은 이를 최루탄과 가스로 저지하고 탑승자를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오후 정각에는 애국가를 신호로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10분간 집단 발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시민들은 넋을 잃고 분노와 공포감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이어서 5.18 버스는 5.18 당시 뜨거운 항쟁지였던 금남로 사가역을 지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역으로 향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역은 5.18 광주민중항쟁본부가 있었던 구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있습니다. 당시 전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자 시민군의 최후 결사 항쟁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쟁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전남도청 별관 건물에서 시민군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 작전에 끝까지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은 도청을 완전히 포위한 후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고 광주 시민군은 1시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렇게 10일간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내건 민주화 항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을 지나온 5.18 버스는 시민군들에게 주먹밥과 생필품을 제공하며 대동정신을 발휘한 대인시장을 지나합니다. 이어서 버스는 당시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5.18 민중항쟁의 두 번째 사적지인 광주역을 지나 전남대로 향합니다. 당시 5월 18일 이전부터 경찰들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을 막아서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족 민주화 성회나 평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 학생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진 5월 18일, 이에 반발한 학생들 2,300명이 전남대 교문 앞에 모여듭니다. 그러자 갑자기 계엄군이 진압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폭행하였으며 폭행당한 학생들은 금남로로 진출하여 계엄군의 진주 사실을 광주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전남대학교는 5.18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고 5.18 민주화운동의 첫 번째 사적지입니다. 현재 전남대 정문에는
사적 1호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남대를 지난 5.18 버스는 말바우 시장을 거쳐 국립 5.18 민주묘지와 구묘지가 있는 공원묘지로 향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와 이곳 망월동 묘지에 묻혔습니다. 5.18 기념 문화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는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상의자 2062명이며 피해자는 총 7,716명입니다. 그 중에는 초중고 학생들도 40명 이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부터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신묘지가 완성된 후 구묘역의 5.18 희생자들의 유골들은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이후 망월동 묘지는 수많은 국내외 참배객들이 다녀가는 민주화의 성지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묘역 중앙에는 5.18 민주항쟁 추모탑이 있습니다. 타원형의 조형물을 두 손으로 감싸하는 이 추모탑의 형상은 돌아가신 분들의 새 생명으로의 부활, 더 크게 확대하면 광주 정신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물론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진상규명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례도 여러 나라의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의 폭력에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한 거였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시작했다가 무질서한 난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 스스로 공동체 유지와 질서를 지키며 저항했다는 점에서 그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근현대사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도 이런 이유가 컸을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의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계엄군에 의해 10여일 동안 봉쇄되었지만 나눔과 배려를 통해 보여준 대동세상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광주 정신은 광주인들의 자긍심이 되고 정체성이 되어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5.18 버스는 오늘도 고귀한 광주 정신을 실어나르기 위해 광주의 한복판을 힘차게 달린다.